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9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온 몸이 나고 믿던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도 둘째 주일 아침 이 예배를 주장하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불순종과 교만,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애것에 붙들려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추운 이 겨울 가난하고 병든 자, 갇혀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 금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석위에 세운 우리 문창교회에 속한 재직들과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금년 한 해는 온유와 관용,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태위에 구겨 세우시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며 학업과 취업과 결혼 앞길을 열어주시며 개혁하는 일들을 꼭 성취하도록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창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일터는 물된 동산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이 무성하여 가뭄이 오나 더위가 올지라도 겁내지 않는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문창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사오니 문창재단에 꼭 필요한 주님의 종, 정직하고 말씀의 능력을 지닌 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빙 인사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혹 다른 사정으로 주회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어 말씀에 근세 있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정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최갑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 큰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합주단 찬양대의 찬송을 헌양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생기는 성기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18면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이제 시편 23편 6절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대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문창교회가 올 한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늘 있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문창교회 교우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열렬한 연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할수록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려왔던 일상이 더 이상은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위에는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2년 정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동궁을 열어주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슴 속에 평온함과 회복을 안겨다 주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 피부에 와닿는 우리 삶에 깊이 밀착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밀착해 있는지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번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의 고백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동사의 행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른다라는 동사의 행동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따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목자가 양을 따라다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혼자 앞서간다면 양들은 길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목자는 양들을 바라봅니다. 양들 행동 하나하나를 목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감정과 느낌, 행동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숨어 지낸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는 숨어서 은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와 늘 함께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결정적인 삶의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돌봐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와 돌보심의 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 앞에 내 평생에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적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출생에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의 어느 부분을 떼어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 자체가 그것을 인식했는가 인식하지 못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 동안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던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실수를 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떠났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과 생각, 느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느낌은 내가 주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수 없는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려 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 다녀셨습니다.
때로는 겁 없이 골리앗 앞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도 그 전쟁터에 따라 나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존재가 이만큼 존재하게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따라다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고백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한순간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들을 돌볼 때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분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삶은 마치 시실과 날실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의 전체의 삶 속에 녹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인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는데 반드시 따라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단점도 장점도 모두 받아들이면서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가능성만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아 있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해 버렸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삶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추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도망쳐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념,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끝까지 만드실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보면서 인생의 질곡과 위험,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겪었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녀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추적자이십니다. 도망가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는 내 노력, 내 열정,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 영원한 추적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그래도 이만큼 사람됨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모두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추적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창교회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면서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문창교회 교우가 다 됐는 것 같다. 이제 기다려졌어. 그러나 새로운 목사님 청병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하세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기까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돼야 됩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인생의 길에 있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해 보세요.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보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피곤하고 방황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가 벌레처럼 땅을 길 때 눈을 돌게 하시고 물질의 사슬에 매일 때 고난의 선잔을 주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잘것없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날을 연장해 주셔서 새해 둘째 주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비올 수 있는 날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룩할 수 있는 언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가 있었으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눈물 속에 아주 빠지지 않으며 불운이 겹치고 병들어 누웠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2년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문창교회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킵니다.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영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교회 온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한종직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뽑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빙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인사위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인재를 보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 있습니다. 설립사 고경아, 아동부 이민정, 호사나 차영대 김민재 2022년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작년 하반기 회계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 기관은 회계장부를 당의 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있습니다. 오늘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나사렛 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소식 있습니다. 고 김건옥 은퇴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위로의 감사의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붙여주시면 예, 같이 만나시면 꼭 위로해 주시면 우리 아드님과 딸들이 참석했으니까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배도 운동 송인식 집사님 일동하셔서 누적 일동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통독 보시고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양 받게 됐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올 한 해 해같이 정말 빛나는 일들 기쁜 일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렇게 뽑았으니까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 찬송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신 후에 최갑도 올롱사인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천국에서 해.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온 성도들 머리에와 문창교회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민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